가 안 들어. 추워지는 나가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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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우나 아닌가요? 예, 사우나입니다. 지금 아침에 항상 목욕탕을 갔다가 이 건물이 아무래도 이제 제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6층은 아무나 누르는 건 아니고요.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이 닫힙니다. 혹시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 6층입니다. 아, 진짜 집이 있네요. 네. 들어오시면, 네. 어떻게, 우선은 저희, 네. 이거, 목욕바구니부터 줘야 되니까, 네. 아, 갈아입으셨네요? 네네네. 아, 근데 이렇게 집 올라와 보고 보니까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한데. 아, 저는 아무래도 건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디벨로퍼,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부동산 강의를 또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원에서. 네, 저희 채널에 이제 출연 신청해 주셔서 제가 왔거든요. 네네. 출연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과거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만의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공개를 또 해드리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었고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전달을 하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연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은 여기는 이제 제 서재고요. 제가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사무실 빼고는 이 공간에 제일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독서실, 이 독서실 공간에 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펜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몇 개 없는 명품 중에 명품 펜입니다. 만년필이에요? 예,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 에디션 지금 가격으로는 700만 원 정도. 이런 것들도 다 몽블랑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듀퐁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 에디션이 많습니다. 에디션. 지금 요거는 우와, 이게 뭐예요? 수성 펜입니다. 요거는 이것도 한 3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300만 원이요? 네네. 여기도 요것도 이제 수성 펜이고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15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얘는 또 이제 뒤에가 USB가 와. 같이 있고 여기 제 이름이 또 박혀 있고 이건 이제 아이언맨 시리즈고요. 이쪽에 있는 펜도 예. 이런 것도 다 이거는 네. 007 시리즈. 이거는 이제 자개 같은 그런 옷 그런 재질의 또 네네. 만년필입니다. 이런 시계 같은 경우도 다 몽블랑이고 전 개인적으로 몽블랑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시계도 저희가 살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다른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옷하고 신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 옷방. 혼자 사는 사람 기준으로는 예.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실례지만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거실이 있고 주방. 주방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합니다. 하이볼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두 번째 서브 옷방. 이렇게 보시면 가방도 좀 좋아해서 가방도 있고 이렇게 벨트 저 위에 있는 건 이제 루비통 그리고 저기는 이제 구찌 이제 신발도 여자 신발 이제 작은 사이즈도 많은 게 네. 저 같은 경우 신발 선물하는 걸 좋아해요. 사이즈가 아무리 작든 크든 제 발 사이즈에 안 맞더라도 네. 누군가가 이제 신데렐라처럼 맞아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분들에게 신발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 지금 선물용이에요. 시계도 그렇고 미리미리 사놓는 거예요. 제가 차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예. 네. 여기 넣어. 요쪽에 이렇게 네. 네. 선물용으로. 아니 어떤 분들 저 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요건 이제 제 개인용 이제 시계고 이거는 가격대가 요것도 5천만 원입니다. 아. 예. 네, 리셋. 몽블랑 리셋. 다 금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요 공간도 네. 여기까지가 제 세 번째 옷방. 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저의 보금자리입니다. 요즘은 우리 개가 혼자 너무 잘. 강아지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구름입니다. 구름.
요즘은 항상 예. 하루를 같이 하죠. 아, 향수도 예, 많으시고. 향수. 그리고 이것도 다 선물용이에요. 커버 스포트. 저는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 선물을 많이 받아보지를 못해서 저는 제가 돈을 벌고 제가 남에게 베풀면서 그 행복감? 그런 것들을 느껴보니까 너무 보람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거살때 하나, 두개더 사서 그때그때마다 그분들이 행복한 시간에 제가 선물을 줄수 있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나더라고요. 선물들을 많이 구비해 놓으셨잖아요. 네. 보통 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구비해 놓은 것 같은 게저 가방들. 저다 예, 저 선물용. 가방들은 저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후반대? 시계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초중반 정도. 시계는 구찌가 좀 많고요. 가방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구찌 용품이 좀 많아요. 저는 구찌 매장에서 많이 사가지고 많이 베푸는 편인데, TV도 방마다 다 있네요. 예, TV도 방마다 다 있어요. TV를 자주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어릴 때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 방에만 있고, TV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죠? 부심이 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냉장고하고 TV. 저희 집엔 또 냉장고가 세 대거든요. 여기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 바에도 또 이거보다 더 큰. 그리고 이 공간도 제가 신발을 좋아해요. 신발을 좋아해서 여기도 다 이제 신발입니다. 신발 엄청 많네요. 예. 네. 아예 뭐새 것도 있고요. 예. 거의 새 것도 있고. 예. 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쭉 들어오는 길이 다 모시는 것도 있고 신는 것도 있고. 예. 네. 가장 비싼 거는 얼마 정도 가장 비싼 될까요? 거는 루이통. 이게 그때 165만 원 정도? 예, 네, 여기 다 여기도 있고요. 신발입니다. 이거 옥상이에요? 예, 옥상인데 예. 여기가 원래 캠핑장이었어요. 캠핑장이요? 예, 제가 여기를 캠핑장 용도로 예. 썼는데 지금 다 이제 공사해야 돼서 조금 어수선하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요번에 옥상 방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옥상 방수를 하고 나면 여기 또 인조잔디도 다시 깔고 네. 또 에어텐트도 또 하고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원래 이 네. 공간이 원래 되게 멋있는 바였는데 지금 우와. 완전히 잡동사니가 됐습니다. 아, 이게 바였어요? 예, 노래방 기계도 있고 술냉장고도 있고 와인 냉장고도 있고 또 네. 여기 또큰 이제 냉장고가 있어서 야. 술이 또 저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써 엄청 많네요. 예, 술도 예. 아예 저 앞에 있는 건술 냉동고죠. 지금은 이제 비워놨는데 예. 요것도 또 이렇게 소소한 냉장고까지 합치면 총 6대입니다. 6대. 와, 술 이게 술 냉장고. 냉장고고 저기 또 와인 셀러도 있고 와인 셀러도 저희가 3대가 있고요. 예. 술 냉장고 포함해서는 6대의 냉장고가 있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돈이니까 네. 내가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동선을 짧게 만드니까 해외여행 같은 데잘못 가고 여행을 잘못 가거든요. 이 공간에서 여름휴가도 여기서 보냈고. 그럼 여기서는 언제부터 이제 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11월 달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게 이제 제 건물이고요.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이 건물은? 저는 이 정도 규모면 한 20억 정도. 20억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이제 제 사무실. 여기도 화려하네요. 이 공간은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나름 맥주 기계도 있고요. 아, 맥주 예, 맥주 기계요? 기계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아아를 너무 좋아해서 예. 제빙기도 함께 하고 있고, 예, 여기도 또 와인도 함께 하고 있고. 근데 갖고 계신 건물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여섯 개가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여섯 개요? 네네. 또 토지도 있고 저는 집에서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고 자란 게 아니고 아무래도 혼자 자수성가를 한 케이스여가지고요. 원래 잘 사셨던 집안이 아니었어요? 네네. 저희 집안은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집안. 원래 이제 아버지는 조금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집안이 좀 기울어지면서 네. 저는 좀 못 살아서 학교에서 이제 내복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네, 그걸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었죠. 저는 원래 이제 아버지가 다섯 번 결혼하셨어요. 다섯 번이요? 예,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예. 할머니가 키우셨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사랑이 일반 사랑이 또 아니다 보니까 제가 호적에 못 올라왔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제 남자가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예. 이제 호적에 올려줬던 케이스. 근데 어머님이 그때 당시 아빠보다 14살이 더 연상이세요. 아버지가 이제 총각이었고 예. 어머님은 이제 몇 번에 그게 있은 후에 아버지를 만나신 거였죠. 아...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은 곳에서 난 건 저랑 제 동생. 배가 다른 동생들도 있고 또 동복인 오빠들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예전에는 제가 호적등본 가져오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호적등본 자체가 책이었어요. 책.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해서 한 장에 이제 추려서 나오잖아요. 네. 예전엔 그 이력이 다 나오다 보니까 그걸 학교에다 제출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긍정적이게 되기까지는 저 나름대로는 너무 많은 아픔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잘 될 사람이니까 나를 아프게 하나 보다. 난 분명히 하늘에서 선택한 좋은 사람이 될 사람이다 생각하고 저를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요게 이제 요것도 네. 제 건물입니다. 오... 네. 지금 가는 저희 별장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는 좀 아픔 그리고 선물 그게 다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그런 곳. 제가 사실 처음부터 저 별장을 갖고 싶은 게 아니었고 그냥 저렇게 큰 거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함만 있었는데 진짜 막연함이 이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계속 어느 순간 보고 왔는데 가슴에서 떨리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제가 갖는다는 거는 그 시절에는 가랭이 찢어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꿈을 접지 않고 꿈을 이뤘어요. 어떻게 이뤘냐면 생각을 계속 했어요. 내가 저걸 가지려면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하면 또 못할 것도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제가 이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제가 이제 암에 걸리게 됐고 암에 걸렸는데 그때 때마침 원래 시세보다 이제 싸게 나온 거예요. 그 회장님이 싸게 저한테 선물처럼 제시를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암 진단금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3억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억 넘게 나온 돈하고 대출을 좀 일으켜가지고 저 별장을 사게 됐죠. 저는 자궁암이었어요. 자궁내방암이었는데 아픈데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놨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좀 잘 받은 케이스였어요. 암은 심한 상태였어요? 제가 약간 좀 아픈데 아프다고 병원 가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계속 1년 가까이 하혈을 계속 했는데 그때가 제일 바빴어요. 제일 아플 때 제일 바빴어요. 그때 마침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돌아가셔서 그 상중이 제일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네. 여기 유리창에다 머리를 막 박았어요. 이걸로 잊으려고. 그러고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는데 할머니한테 제가 막 하늘에다 대고 막 그랬죠. 도대체 내가 할머니한테 효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할머니 가고 날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냐. 근데 그러고 났는데 말도 안 되게 암이래요. 처음에는 안 믿겼죠. 안 믿겼고 그때 1기에서 2기 사이라고 했는데 자궁을 완전히 드러내고 난소도 드러냈는데 하나만. 근데 그 사이에 요만큼이 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집으로 왔을 때 바로 네. 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 집을 보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워낙에 물을 좋아해서 예. 이거 이제 노천탕. 그리고 여기는
추천 시내가 한눈에 다 보여요. 야, 뷰가 너무 좋은데요? 네, 야경이 춘천시에서 제일 이쁜 집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400평이에요, 대지가. 건물은 1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여기 얼마나 자주 오세요? 코로나 때는 너무 자주 왔어요. 매일매일 거의 오다시피 했는데, 코로나 때는. 예. 근데 요즘은 자주 못 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또 욕조가 이렇게 있고요. 따라다다다. 예. 네. 여기는 와. 네, 지금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예. 네, 잘 많이 안 쓰는데 신발로 싹 진열이 되어 있었어요. 와. 신발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 예. 치수가 맞으면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오. 피디님 발 치수가 몇이에요? 저는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팬. 이거 얼마짜리예요? 2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산지 좀 돼가지고. 담배는 안 피는데 라이터도 제가, 왜냐면 남자들의 로망이 라이터였잖아요. 듀퐁 라이터. 와, 이런 거는 보통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이런 것도 한 300만 원 이상 할 겁니다. 저 사진은 뭐예요? 제가 국회가 가수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저예요. 중국 부호 아들 같죠? 앨범을 내신 거예요? 예, 앨범을 두 개 냈습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저는 원래 꿈이 가수였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되게 뚱뚱한데 예전에는 가수 꿈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꿈을 못 이뤘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제 나이 이제 마흔이 됐을 때 제 스스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 그전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 했을 때 제 이름을 걸고 앨범을 냈어요. 여기 3층은 옛날에는 영화관처럼 썼어요. 영화관처럼 썼는데 네, 요즘은 여길 잘 안 오게 되니까. 여름엔 되게 많이 왔어요. 왜냐면 또 저희 저 밑에를 수영장이 또 있거든요. 네. 네, 캠핑도 하고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건물에 그 공간을 만들었었어가지고 잘 안 오게 됐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작은 방이 또 있어요. 방이 세 개가 있고요. 예. 그리고 거실들이 세 개가 있고. 와. 예전엔 좀 어렸을 때는 좀 어렵게 사셨잖아요. 예, 어릴 때 너무너무 많이 이제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아줌마 데리고 오면 엄마라고 불러오면 내 엄마, 내 엄마. 근데 그때 그게 엄마라는 말 자체가 남들은 부르기가 힘든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습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영업을 하게 됐어요. 영업을. 처음에는 카드 영업도 하고 채권 추심도 하고 그런 영업을 할 때도 어머니, 어머니란 말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오셨어요, 사모님? 이게 아니고 아우, 네, 어머님.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머님, 아버님 이런 말들을 또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한 번 저랑 계약을 하던 어떤 인연을 가지시면 그분들이 다른 손님들을 계속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할 때도 1등을 찍었고 카드 영업을 할 때도 1등을 찍었고 채권을 할 때도 1등을 찍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또 식당도 했는데 그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게 지역이잖아요. 입소문이 가고 입소문이 되니까 무슨 일을 해도 제가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부동산 이제 중개 보조원을 할 때도 그 인연들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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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뒤돌아보니 그만큼을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없으셨어요. 저희 아빠는 장사를 해도 남의 가게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나중에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많이 당하셨어요. 두 번이나 아주 크게. 그때 느꼈죠. 부동산은 내가 빌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는 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돈이 생기면 부동산부터 샀어요. 그러니까 20대의 건물주가 된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의 일만 한 게 아니고요. 시간을 쪼개서 투잡, 쓰리잡 시켰어요. 그리고 잠을 쪼개고. 그래서 아까도 부동산을 하기 전에 보험 영업했고 카드 영업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동시에 했어요. 중개보조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중개보조원은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제가 그때부터 하는 그 달, 첫 달에 건물을 팔았어요. 지금은 이제 법이 안 되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해가지고 부단히 그냥 밥을 먹다가도 명함 붙이고 어딜 가도 명함 붙이고 술자리가 돼도 가는 길에 걸어서 명함 붙이고 왜냐면 손님도 없고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중개보조원을 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 생겨서 좋은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게 내 맘과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돈을 번 거를 제가 우선 제 거부터 샀어요. 좋은 물건은 제가 먼저 사야 되잖아요. 네. 남을 중개하기 전에. 왜? 내가 돈이 없을 땐 모르는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는 대출을 싫어했는데 지금 대출은 나의 친구예요. 요즘 친구들 보면 저도 그랬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거 꼴딱만 넘어가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꼴딱을 못 넘어서 저도 힘들어서 죽을 생각까지도 했었었고. 근데 넘기고 보니 이렇게 멋진 나날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도 됐으니까 힘을 내자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지금 전달해드리면서 동기부여도 또 해드리고. 이렇게 가져보니까 행복해요. 가져서 나만 막 독식해야지 했을 때 제가 체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기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부도 제가 한 1억 6천 조금 넘게 기부를 했어요. 지금까지요. 네. 그러니까 아노소사이어티라고 1억을 기부하신 모임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에서. 거기 제가 2019년도에 가입을 해서 1억을 다 기부를 하고 그 기부 후에도 제가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자수성가하고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요. 생각이 그냥 무조건 나는 흙수저여서 안 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뭐 해서 안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너 나랑 사업해보자. 어? 근데 처음에 시작은 우리 작은 거부터 해야 돼. 야, 작은 건 돈도 안 돼. 그래 놓고서 큰걸또 가져가면 야, 큰건나 지금 돈이 없어. 또안 돼. 모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핑계는 무덤 속으로 아예 묵혀버리고 진짜 이룰 수 있는 꿈을 짧게라도 하고 성공을 자주 맛보면 어느 순간 이게 불어나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가졌으면 좋겠고 생각은 현실을 만드니까 생각을 갖고 거기에는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PD님처럼 이렇게 촬영을 또잘 해주시고 또 얘기도 잘 끌어내시고 그런 기준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더 잘하는 기술을 내가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그딱 타이밍이 와요. 근데 그 타이밍이 타이밍인지 모르고 그리고 뽁 하면 벌써 지나가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 딱올때 그걸 딱 잡는 거죠. 저는 인생을 재미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캠핑장이 됐건 내 앞에 물이 됐건 놀수 있는 공간을 초단거리로 잡아버려요. 지금 막 일하다가도 아 아니야 그럼 밖에 나가서 캠핑장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더라도 근데 집에서 1분 거리야. 내 테라스가 내 바가 1분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누린 만큼 나에게 또 상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상 중에 하나가 차예요. 저는 제 생일날 이렇게 차를 선물하든지 건물을 선물을 해요. 저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에르메스 가방 같은 거예요. 저 차를 사고 제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처음에 저희 드림카였죠. 드림카였는데 드림카를 이루고 나니까 제가 뭐야? 쥐바겐이 또 다른 드림카가 됐어요. 그래서 요건 2년 전제 생일날 샀고요. 저거는 제가 큰 계약을 해서 저한테 주는 그때 선물 같은 거였어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저 차를 팔지도 못하고, 왜냐면 저때 제일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우리 그런 좀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내가 또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꼭 소장하고 있고, 제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만져주는 저의 그런 꿈을 같이 한 차.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꿈이 그런 거 있잖아. 오픈카 한번 타보는 거. 그래서 오픈카 한번 타보겠다고 하고 샀는데, 사실 저 차는 제일 많이 못 탔어요. 왜냐면 이 G바겐을 타니까 다른 차를 못 타겠어요. 얘를 탈때그 느낌이 있어요. 웅웅웅웅 빵 하고 웅웅 할때그 심장 뜀이 있거든요. 오늘도 한번 잘해보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넌 여주형이니까 뭘 해도 더잘될 거야. 더 뛰어보자. 이런 저의 그 심장을 울리는 차다 보니까 다른 차는 잘안 타게 돼서. 다 개인 명의 차예요. 요두 개의 개인 명이고요. 요건 아직 리스입니다. 다 법인으로만 돌리는 분들 많잖아요. 전 법인 안 씁니다. 다 개인차입니다. 여기 잘못 왔어요. 추웠고. 그런데 오니까 또 다시 심장이 또 뛰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은 짧게라도 해주시면. 저는 별명이 슈퍼관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여주형입니다! 막 이러면서 뭘 해도 뿜뿜! 이러고 제가 기운 드릴게요! 막 이러고 항상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나만 기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로 인해서 다 기뻐지지만 저도 그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저 암 수술도 했고요. 어머님도 다섯 명이었고요. 그리고 진짜 힘든 고생 다 해봤어요. 자수성가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꿈부터 꾸시고 그 꿈이 꼭 현실이 될 수 있게 생각은 현실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다 희망차게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모두 모두에게 응원 드리는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